안녕하세요. 저는 SF를 주로 쓰는 작가 김수아부라고 합니다. 2018년에 처음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작년에 첫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출간했어요. 지금도 이제 논팩션이나 소설, 에세이 등 여러 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까지는 주로 과학에 관련된 논픽션, 과학 칼럼 같은 논픽션에 관심이 많았는데, 졸업할 때쯤에 소설 작곡서들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쓰는데 별다른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소설 쓰기에 관심이 있지만 도전을 못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곡서들을 읽어보니까 소설 쓰기가 꼭 재능이 없어도 작곡서들이나 아니면 워크숍 같은 데서 이제 수업을 듣고 배우면서 소설을 써나갈 수 있다고 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공계대학에 다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 안에서 SF 공모전을 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써본 소설이 그 SF 공모전을 제출한 소설이었는데, 근미래 한국 사회에서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비슷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만 배제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서 사랑을 금지시켜버린 그런 사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소설에 생활적인 내용이 막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공 분야일수록 이제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아니까 그게 나올 때 약간 주춤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대신에 이 과학 분야의 지식을 찾고 또 배우는 과정이 전 분야에서 좀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설을 쓸 때 아무래도 좀 자료 조사나 이런 걸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죠.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제 경우는 질문을 던지는 소설을 좋아해요. 그리고 소설의 구조 자체도 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제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쓰는데, 아무래도 그런 이 흐름이 과학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것과 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죠. 저의 작가 연대가 기본적으로는 이 작가들의 권리를 위해서 같이 연대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창작 동료 활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평소에 그렇게 원고를 막 적극적으로 주고받진 않지만 그 창작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자기 창작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 작년에는 장편 쓰기 모임 뭐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했었어요. 클락스월드라는 SF 매거진에서 한국 작가들이 SF를 1년 동안 게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 공생가설 작품에 추천이 받아서 들어가게 된 거였는데, 네, 지켜보면서 사실 제가 막 영어를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읽어보니까 번역가님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막 좀 대사 중에서 조금 중요한 대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영어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굉장히 언어적 센스가 있게 옮기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단편이다 보니까 번역가님은 저한테 뭔가 많이 질문을 하시진 않았는데, 뭐, 이 주인공이 나이가 만 나이인가 뭐 이런 거 물어보실 때, 이게 번역을 하다 보면 이제 한국 문화랑 좀 차이가 나는 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인지 남성인지 이런 것도 좀 구분하시더라고요. 한국어에서는 좀 약간 그냥 없이 그냥 설명하기도 하는데, 성별대로 다 이렇게 붙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최근에 발표한 SF 소설 중에서 그 울산에 있는 공중관람차를 배경으로 한 SF가 있어요. 이게 사실 한국의 SF가 막 다른 나라의 SF에 비해서 막 엄청나게 특별하고 엄청나게 다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SF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이 지구를 벗어나더라도 막 외국인들이 막 뭐 제니 막 이런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막 우리가 한국어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약간 처음에는 좀 이질적인 느낌을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SF라는 게 좀 대중적인 통념에서는 뭔가 이 해외의 어떤 백인 남성 위주의 그런 SF들이 아무래도 흔히 알려져 있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막 우주로 진출해서 외계인과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어색할 수 있는데 한국 작가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쓰면서 작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미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SF의 매력이라면 역시 그 한국 독자분들에게는 가장 친숙한 세계, 가장 친숙한 세계이면서 또 동시에 낯설게 보이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해외에 어떤 뭐 인도나 아프리카 얘기를 듣는다면 이미 이질적이잖아요. 그 배경만으로. 근데 이제 한국 배경의 SF를 듣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똑같은 동네인데 갑자기 외계인이 등장하거나 이런 해외 소설을 읽을 때와는 좀 다른 종류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이제 즐겁다고 생각을 하고 해외 독자분들에게는 또 반대로 한국이라는 굉장히 낯선 배경을 하면서 또 동시에 이 SF가 가미된 기존에 즐기시던 걸 SF와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겠다. 저도 좀 그렇게 편하게 읽히는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SF라는 어떤 좀 진입장벽이 있을 수 있는 장르지만 그 SF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흥미진진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진입장벽을 낮춰서 이야기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길게 오래 쓰는 성실한 작가가 되고 싶고요. 작가만의 세계에 갇혀 있기보다 독자들의 이야기를 항상 귀 기울이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